주택시장에 냉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이 2년 9개월 만에 가장 적은 가운데 분양시장에서도 하락 기류가 감지되면서 건설사마다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나섰습니다. 정광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입주가 시작된 서울 은평구 수색동 DMC SK뷰 아파트입니다. 최근 보류지 6가구를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했는데 시세보다 1억 5천만 원가량 낮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보류지는 원래는 시세를 맞춰서 나와요. 입찰자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대출 규제하고 대출 금리 높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못 움직이는 거예요.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는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지난달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가 취소했습니다. 올해 서울 첫 분양단지인 북서울자이 폴라리스는 GS건설 알선으로 9억 원 초과 주택의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조정했습니다. 분양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자 미분양을 우려한 건설사들이 분양가 대출 문턱을 대폭 낮춘 겁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매수 심리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지난달 전국과 서울 주택 매수 심리는 5개월 연속 하락해 각각 2년 8개월과 2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강력한 대출 규제로 분양, 매매 시장이 한풀 꺾였지만 대선 이후 시장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라고 단언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입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